덕양산 행주산성. 예부터 한강의 길목을 지키던 군사 요충지답게 그 아래 한강변은 오랜 세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민간인들은 못 들어왔었어요. 철책이 걷어지면서 공원화가 되면서 출입하는데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길이 열리고 다시 찾은 공간에서 누구나 한없이 느리고 편안한 휴식을 맛보게 됩니다. 복 중의 복. 어린 황복들은 서해로 갔다가 몇 년 뒤 돌아오면 최고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잘 커갖고 나한테 오고 우리 가족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우리 어민들이 다 가족이니까. 한강에는 도시 어부가 있습니다. 그 앞만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바뀐다 하더라도 그 옆에다가 다시 분지를 틀어야죠. 이게 대대손도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 바로 옆에다 또 해야 돼요. 살고 있는 동네를 예술 무대로 만든 사람들도 있죠. 거대 도시들 서울이랑 일산 그 사이에 있는 거쳐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석 같은 동네구나. 서울의 서쪽 끝, 고향이 시작되는 동네로 갑니다. 낯선 문명과 세력들은 언제나 한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해서 낮은 언덕 같은 덕양산은 우리 땅을 지키는 큰 산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내력 깊은 동네들. 그 가운데 행주와 능곡이 있습니다. 임진년에 3만 왜군을 물리친 것은 뛰어난 장수와 관군, 승병 연합군, 그리고 행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강이 서울을 벗어나는 경계에 행주 대교가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두 개의 다리 아래 주차된 차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무슨 좋은 구경거리라도 있는 걸까요? 이제 행주산성을 이제 놀러 오면서 그늘을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풍경을 즐기는 거, 한 곳만 집중해서 풍경 즐기는 것도 좋고, 강이지만 바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배가 지나가면 막 이렇게 물이 막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파도 치는 느낌이 있고 가볍게 하루를 간단히 즐길 수 있고 이제 집에서 가까우니까 좋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배가 쉬고 있는 나루도 있고 정말 바다 같기도 호수 같기도 합니다. 지인이랑 만나서 산책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냥 노는 거죠. 이제 집에는 언제 가세요? 글쎄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집이 있으니까 밖이 달린 집. 밖이 달린 집이라.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모기장이에요. 차를 이용해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 캠핑 장비가 크게 필요 없는 카 캠핑이 인기라고 합니다. 여기 테레비,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선풍기 없는 거 없죠? 원룸이에요, 작은 원룸. 너무 시원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와서 멍 때리는 거죠, 물멍.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차박의 매력. 차마다 개성 있는 공간들이 탄생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산 차를 부부가 직접 꾸몄다는데 안락하기가 안방이 따로 없네요. 한강 다리 아래 그윽한 커피 향까지 더해집니다.
이 차박의 매력이 뭔가요? 차박의 매력, 어쩌면은 구속되지 않는 자유. 저는 원래 또 집사람 때문에 나오거든요.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눈만 딱 뜨면 아프다 소리를 하거든. 아이고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러는데, 근데 여기 나오면은 그 소리가 좀 불 나오죠. 좋다. 여기 나오면 아 가슴이 탁 트이고 정말 좋다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마음이 좋지. 본인이 좋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조용한 휴식이 차박의 매력입니다. 모든 시름을 잊죠. 일주일간의 모든 시름을 여기 와서 저는 일주일 동안 삶에 찌들었던 거를 다 풀어버리고 새로운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가면 좋으세요? 한강 수변에 조성된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사방으로 연결돼 있어 한강을 즐기는 여행자에겐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한 그 장막 끝에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하얀 뭉게구름 껴서 바람도 쏠 겸 또 스트레스도 풀 겸 이 강과 또 산하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평소 인증샷을 수집한다고 하시네요. 명품 조망이 중앙에 나오게 하고 사람은 한쪽으로 나오게 하고 한쪽으로. 예, 그다음에 발과 팔이 뻗쳤을 네. 때 안 잘리게 오케이. 그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그리고 올게.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하나 둘 할 때는 누르시고 네. 저는 그 뒤에 한 세 넷쯤에 뜁니다. 따다다닥. 하나 둘 셋. 한강공원 자전거길의 반환점이 되는 행주산성. 덕양산도 19경 행주동에는 고향 같은 국수집이 있습니다. 라이더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름난 곳이죠. 길도 잘 돼 있고 여기 라이딩하기 좋아요. 맛도 좋고 자전거 코스 바로 옆에 있어서 항상 지나가는 길에 참새가 광악한 들리듯이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자전거길 옆 작은 국수집이 행주산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 맛집이 됐습니다. 멸치국수로 담백하게 맛을 낸 잔치국수. 여기서 이게 우리 일행 만나가지고 잔치국수 한 그릇 먹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넘치게 푸짐한 인심은 변함이 없네요. 졸졸한 속도 금방 든든해집니다. 생애 첫 번째 국수 맛은 어떨까요? 단골이어가지고 근데 애기 태어나고 이제 한동안 못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기회돼가지고 왔어요. 육아로 바빴던 초보 아빠도 얼른 한 그릇 하세요. 맛있어요.